인테리어가 깨끗해요. 어머 어머 카페 같대. 나 카페인 줄 알았어. 카페 카페.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양고기 집인지 모르겠어요. 몰라요. 통양갈비 플랜터. 왜 이렇게 부지네? 플랜터. 양갈비랑 양등심이랑 같이 구워가지고 푸짐하게 해놓은. 오, 눈으로 먼저 먹는 느낌이에요. 그쵸? 아니, 그림이야. 집 들일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내가 한 턱 낼 때도 아주 기분 좀 낼 것 같아요. 저온 숙성으로 요리를 하는 거로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. 아, 예약? 하루 전에요? 예약해야 돼요. 약간 파티 약간 예약하는 거지. 어린 양갈비 두 대가 들어가고요. 두 대씩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. 군침동해요. 너무 진짜. 맛있겠네. 네.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. 어머 이게 뭐야? 램바스 알 아히오? 밤바스는 들어봤는데 램바스는 뭐지? 옥수수 면도 들어있어서 면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. 라구 파스타. 라구 파스타. 면 라구 파스타 원래 양치즈. 이게 양도 들어가요? 보통 라구 파스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용하는데 네. 여기는 양을 이용하는 네, 네. 거예요? 너무 신기해. 너무 신기하다. 이베리코 돼지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저 크림 소스가 마늘 크림 소스인데 되게 맛있어요. 닭정류? 어, 이것도 맛있겠다. 이게 뭐야? 아, 근데 플레이팅 진짜 다 너무 예쁘다. 양갈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맛있겠다. 어, 나왔다, 나왔다. 어, 맛있겠다. 아니, 근데 깨끗하게 주시네요. 야, 이쁘다, 이쁘다. 와, 대박. 일단 처음에는 잘라서 먹어보자, 먹어보자. 와, 진짜 잘 썰린다. 엄청 부드럽나 봐. 엄청 부드러워. 잘 익었어, 잘 익었어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너무 좋다. 분량 너무 좋다. 그래. 아무것도 안 찍고. 짠. 자,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. 60분 스타트! 양념 겉바속촉. 눈이 커졌어, 눈이 커졌어. 와, 너무 맛있나 봐. 수다가 웬일이야? 어머. 수다가 저런 표정을 다 짓잖아. 그러니까요. 표정이 풍부해졌어요. 아, 진짜 부드럽다. 와, 이렇게 무거운 양고기 처음 먹어봐. 그니까. 양고기 맛은 있는데 그 특유의 그 비린내 있잖아. 그런 게 하나도 안 나. 맞아, 맞아. 그리고 양고기 예민한 사람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은데? 너무 촉촉해. 육즙! 이거 금방 먹겠는데? 감자 으깨서 이걸 소스랑 삼합으로 먹어봐야겠어. 어머. 수영이 뭐 하는 거예요? 어머, 뭐 감자를 으깨가지고 참나물 소스를 섞었어요. 어머, 어머, 저걸 또 먹어요. 어머, 세상에! 어머, 어머, 어머. 너무 맛있겠다. 너무
엄청 약간 메시드 포테이토. 향긋한 메시드 포테이토 그 맛 나. 고기 기름 약간의 그 기름기를 얘가 잡아서 그냥 고소하고 담백해. 아 너무 촉촉해 보이고요.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. 저 닭다리 살이라 네.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요. 아 나 이 닭정유. 오 저 연근도 맛있어 보이고. 와. 아 저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? 저 바베큐 소스인가? 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소스. 위에 빨간 소스가 라즈베리로 만든 소스인데요. 오 감사합니다. 그거랑 아래 간장 소스 같이 드시면 아, 됩니다. 아 아래 간장 소스고 네. 위에가 라즈베리 소스구나. 약간 딸기찜처럼 생겼다. 딸기찜처럼. 이게 뭐야? 라즈베리, 라즈베리 소스래. 오 약간 엄청 고급진 딸기잼 맛이야. 엄청 고급진 딸기잼 맛. 오. 그치? 아, 난 먹어봐야지. 일단. 나. 닭다리살이라서 그런지 진짜 잘 잘려. 이거 봐봐. 와! 윤기 봐! 분깔 두툼하다. 아, 닭고기하고 라즈베리. 와. 근데 숯불에 구워서 살짝 숯향도 나는데 진짜 부드러워. 약간 바베큐 그 치킨 먹는 것 같기도 해. 순살. 이 밑에 간장 소스가 좀 짭짤하고 위에 달달해가지고 진짜 단짠단짠인데 한번 먹어봐. 무슨 말인지 알겠다. 단짠해. 과일의 그 상큼함이랑 두툼하니까 씹는 맛이 있는데 부드럽지 않아?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러워. 이런 식감은 또 처음이네. 네, 꽈리고추 드릴게요. 어 지금 보니까 꽈리고추 옆에 토마토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상큼할 것 같아요. 사장님이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같이 싸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꽈리고추? 응. 오케이. 오 반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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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쏙 야 와 너무 배고프다 진짜. 맛있어?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맛이야. 아, 이게 지금까지 소스들이 막 단짠 막 이랬잖아. 근데 맵이 들어가니까 완전 새로운 맛이야. 무한 반복이야 계속 들어가. 그거 같긴 하단 말이야. 이거 토마토랑 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와 상단짠 상큼 반 달달 짭짤. 감칠맛도 확 올려주지 않아? 너무너무, 같이 먹으니까? 너무너무. 아, 렘바스 나왔어요. 렘바스 알 아요. 네. 와. 국물 먹어. 감사합니다. 약간 얼큰하다. 얼큰해. 안에 옥수수 면이 있어. 이거 약간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면 아닌가? 면이다. 옥수수 면이다.
면치기 가야죠, 면치기. 깔끔하네요. 쪽 들어갔어요, 쪽. 수양 봐, 수양. 맛있겠다. 면치기, 면치기. 쪽, 쪽. 너무 미끈한 건가 봐. 아, 면 진짜 쫀득쫀득하다. 엄청 맛있어. 근데 이거는 양고기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양고기 향이 조금 더 나. 맞아, 나 국물 떠먹어보니까 나더라, 나더라. 국물에서 양고기 향이 확 나서 면에도 다 붙어있고 마라향도 약간 나고, 아, 진짜 얼큰해서 좋다. 너무 좋아, 진짜. 얼큰해서 너무 좋아. 안 느끼. 또 올렸어요, 말리가. 무조건 뭐죠? 예. 역시 손에 쓰네요, 아, 결국엔. 손 쓰네요. 와, 근데 이거 빵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죽인다. 진짜 죽여준다. 오, 세상에. 어머. 초벌은 해놨던 것 같아요. 근데 미리 주문했으니까. 미리 저온숙성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애들이 잘생겼다. 양 등갈비 미남이시다, 그죠? 훤하죠? 튼실한 거 봐, 생긴 거. 어머머머머. 아, 이게 진짜 너무 잘 익히셨다. 어. 이거 핑크빛 봐봐. 간다, 간다, 간다. 어, 맛있겠다. 제, 그래, 어, 저게, 저게 양 등심인가 보다. 아우. 자, 60분 스타트! 너무 좋아. 와, 맛있다. 와, 맛있다. 부드러워. 몇 번 씹으면 사라지는데? 왜 이렇게 부드러워? 너무 부드러워. 향은 조금 나. 근데 기분 좋게 나는 그 정도? 그래서 나는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, 지금. 많이 먹어. 와. 약간 뭔가 상큼한데? 뭐지? 응? 상큼한 거 안 느껴져요? 나야? 상큼해? 이 핑크빛 봐봐. 이거 진짜 너무 잘 익히셨다. 자르네요, 자르네요. 어머머머머머. 우리 아미와 소영은 자르고 있어요. 오, 맛있겠다. 양갈비. 양갈비. 와,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다. 내가 양 냄새를 많이 못 맡는데 양 냄새가 연하니까 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난 향 너무 좋아. 일단은 참나물 지미추리가 어떤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. 아, 소영 봐, 소영 봐. 묻혔어, 이봐. 양갈비 진짜 맛있다. 와. 육즙이 딱 가둬져 있네. 응? 먹는데 육즙이 빵빵 터져, 안에서. 이베리코 드리겠습니다. 이베리코 숯불구이 나왔습니다. 와. 어때, 맛이? 먹어봐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진짜로? 고기가 완전 쫄깃쫄. 먹는 순간 여기서 나 피난 줄 알았어. 육즙이 싹. 잘 보신다. 고기 잘 맛있어? 완전 부드럽고 좀 불향이 나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부드럽다. 쪽파 아니야? 쪽파, 쪽파, 쪽파야. 쪽파를 이렇게 넣었다.
아이 올리소스. 아우 제대로 올리네. 아~ 와 진짜 맛있겠다. 이베리코를 파가 뒤에서 하는 느낌 알아? 어 이렇게 감싸는 느낌. 진짜 맛있다. 이게 쪽파가 진짜 신의한수야. 약간 고기만 있으면 느낄 수 있는데 쪽파가 딱 잡아줘. 다음에 선수는 데리고 와야겠다. 진짜 좋아요. 네, 라구 파스타 나왔고요. 요거는 이제 양고기로 만든 저 라구 소스에 조리했고요. 와 진짜 완전 대박이다 이거. 아니 근데 소스가 건더기가 그 양고기가 엄청 잘 갈려 있다. 아 이게 갈려 있는 거야. 어. 이 소스 안에 적당히 양고기 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되게 고급스럽다. 진짜 맛있어. 역시. 아, 암이 들었어요. 암이 들었어요. 아~ 오, 간다. 면을 아주 길게 빼지는 않았어요. 아무래도 여기가 그죠? 파스타다 아, 보니까 가볍네요. 예. 네. 아, 깔끔하게 김치 선수는 소면 먹듯이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. 이거는 그래도 양고기 향이 좀 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고기가 되게 많이 있어. 이렇게 많이 갈려 있어. 소스가. 아유, 빵 위에다가 라구 소스를 살짝 올려가지고 가볍게 먹네요. 맛있다.